거두절미하고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죠. 자, 누가 나옵니까? 자, 이번에 누가 나가지? 제가 나오겠습니다. 오요. 유진이로 가겠습니다. 유진 양이 나옵니다. 지금 막 학교 끝나고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예. 자, 유진 양은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 중학생. 네. 그러면은 황 브라더스가 저 고3. 아, 고3. 진짜요? 그리고 저는 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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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걸 또 줄여요. 초사. 태연이가 중학교? 초등학교? 초5. 초5고. 야, 그러면 지금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존심 대결입니다. 자, 그러면 도전 누굽니까? 출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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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아, 유진아, 유진이, 유진이가 왜 우리 중? 잠깐만. 야, 뭐야? 와, 빅매치. 중학생이 초등학생 확 눌러버리겠다. 아니, 너무 센데. 와. 자, 황민호 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파이팅. 아, 민호 쌤. 근데 황민호 군이 이쁜 누나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요. 그쵸? 그래서 내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맞아요? 어? 어때요? 누나가 딱 선택할 때 떨리지 않았어요? 누나가 누나가 노래 실력 좋아서. 아, 나 미니도 했구나. 그래서 너무 좀 긴장됐어요. 노래 실력이 좋아서 긴장된다. 아니, 왜 하필이면은 그래. 민호 군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딱 봤을 때 제가 저도 그냥 차라리 성인보다는 제일 어린애로 선택하자. 계획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유진이도 만약에 민호 군한테 지면은 그래도 누나로서 타격이 있어요. 타격이 있잖아요. 저는 애기한테 그런 걸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서 괜찮습니다. 애기로 표현을 합니다. 애기로. 민호가 제일 안 좋아하는 표현이 애기인데.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아니, 왜 싫어요? 애기라는 말 왜 싫어요? 이렇게 멋진데. 애기야? 애기야?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요? 애기라는 말을 왜 싫어해요? 애기라는 말은 왠지 약간 키 작다는 말. 키 작다는 말?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구나. 애기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넥타이 딱 잡고 이렇게 탁 하는 거. 남자답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자, 멋있게. 자, 갑시다. 시작. 나 공유 씨인데 공유. 애기 아니야, 애기 아니야. 차승원, 차승원이 차승원. 차승원 씨가 공유 씨. 이것도 돼요? 스킨 딱 발라서 얼음처럼 탁. 차차. 착착착 멋있게. 민호야, 멋있게 착착 발라. 자켓 딱 입고.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남자래, 남자. 난 더 이상 애기가 아니다. 난 더 이상 애기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요거 한번 가보죠. 네. 자, 나는 상대방보다 이게 더 나아요. 요게 더 나아요.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자랑하다가 자랑을 끊긴 사람이 지는 거예요. 민호군부터 해볼까요? 저는 누나보다 감성이 더 낫습니다. 우와, 세다. 감성 거인이지. 그리고 받았습니다. 저는 키가 더 커요. 키가 더 커요. 키가 더? 와. 아, 잠깐만. 침착해. 아, 이건. 야, 잠깐만. 말렸는데? 침착해. 우리 민호 이거는 너무 맞다. 자, 좋습니다. 우리 그 공식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민호 군 차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황민호 차트. 어때요? 민호 군이 볼 때 예슬 누나가 예뻐요? 아니면 오늘 나를 지목해준 유진이 누나가 이뻐요? 우리 좋았잖아. 가은 누나가 이뻐요? 가은 누나 아니에요? 가은 누나 아니야? 또! 어쩐지 가까워서 나만 보느라. 야, 또 바뀌었어요. 아니,
가인 가은 인이요 가인이래요 가인이래요 예 잘못 나오셨어요 들어가 아니 아니요 들어가 가은이라고 했나 가인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은으로 들었었는 거 같아요 나의 마음속 1순위는 가인 누나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제 노래 대결을 할 텐데 초등부와 중등부의 대결입니다 오늘 결정 내릴 거예요 네. 자 선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저는 성가인 누나의 검은 고야를 준비했습니다. 1편 단심이네. 야 이거 쉬운 노래 아닌데 근데. 야. 자 오유진 양. 저는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이성우 선생님의 진또배기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아 둘 다 세요. 아, 둘 다 세. 시다. 야 민호 뭐 하고 싶어? 먼저 하고 싶어? 늦게 하고 싶어? 후고. 민호의 의견도 있어요. 네. 민호는 뒤에 하고 싶대요. 어? 아. 오케이. 괜찮아요? 네. 저희 오케이. 먼저. 가자! 가자! 저희 또 응원 있습니다. 어? 누구 응원입니까? 재하 씨가 사랑한 동생에게. 네. 우리 유진이 사랑 꽃을 드립니다. 뭐? 유진이 화이팅! 화이팅! 아, 곡 이름이거든요. 사랑 꽃을 드립니다. 유진이 화이팅! 네. 화이팅! 가자!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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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마을 어귀에 섰어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신또배기 우리 새 마을의 속대에 앉아 물 부을 바람을 막아주는 신또배기
잘했는데. 야야야 대박 대박. 이길 수 있어. 알지? 이길 수 있어. 이게 원곡에 애드립이 없는데. 아 어이야 어이야. 아, 너무 많이 애드립을 한 것 같아요. 애드립을 넣으면 안 나온다더라고. 아 원본 그대로 불러야 돼. 민호야. 파이팅! 이겼어 우리. 파이팅! 90점을 우유주 씨가 받았고요. 아,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혹시 네. 혹시 더 낮은 점수가 걱정이 돼서 할까봐 91점 이상이면은 민호가 우리 팀에게 1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저기 노래하는 데까지 남자 워킹으로 딱 걸어놔. 저쪽에서부터 뒤에서. 네. 남자 워킹으로 걸어. 자 멋있게 넥타이. 민호 입장. 워킹 갑니다. 모델 워킹 갑니다. 표정 봐. 아 남자라 남자. 멋있다 오빠. 오빠 사랑해요. 야 남자. 귀여워. 남자야. 범은고야 지금 이제 송가인 씨가 보고 있거든요. 자 감정 잡고 있어 감정. 감정 잡는 거 봐. 집중하는 표정. 파이팅! 엄마야 저 손 봐봐 손.
아니 송가인 씨, 네.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지금 예, 막 지금, 닭살이 돋았나 봐요. 와 네. 진짜 이 노래는 이제 너 해라. 일단 조심. 건과를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그 가사마다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와. 아까 그 서로 토크하다가 좀 자극을 많이 받았나 봐요. 어, 자극을 많이 받아서 오늘 뭐 조그맣다라는 게 약간 자극이 좀 되셨나 봐요. 네. 아니 근데 대기실에서 예. 성가인 누나 앞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얘가 긴장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온고짜 앞에 계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